여러분, 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미즈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10시에 여러가지 미스테리 이야기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기이한 사건 하나가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됩니다. 그 사건은요,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외딴 작은 마을인 호킨스빌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1995년 8월 21일 저녁, 성인 5명과 아이들 7명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요, 우주선의 작은 외계 생명체들이 농가를 공격을 했고 우리가 거의 한 4시간 동안 그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들과 4시간 동안 싸웠어요. 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호킨스빌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날 이른 저녁에 볼일을 다 보고 농장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을 떠다니는 기괴한 불빛이 나타났고요. 몇 분 후에 그 불빛 속에서 괴이한 형체의 괴수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바에 따르면요, 그 괴수들의 키는요, 약 1m가량 정도로 되어 보였고, 크기는 되게 작았지만 커다란 귀가 위쪽으로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던 노란색의 눈, 거기에다가 다리는요 몹시 앙상했대요. 마치 누가 발에 탁 걸면은 바로 부러질 정도로. 그리고 사람처럼 손가락이 있는 동그란 형태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몸은요, 은색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은색을 전체적으로 띠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몸 주변을 초록색 빛이 감싸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긴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무려 12마리에서 15마리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귀가 뾰족하고 눈은 노랗고 은색으로 다 몸이 되어 있고, 그 곁에 초록색깔 빛이 비추고 있고, 다리는 되게 얇고 팔은 또 되게 길고 손가락, 이제 일반 사람 손가락 같은 이런 손 모양을 가지고 있고, 12마리에서 15마리. 그리고 이것들은요, 모두 다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하늘을 막 날아다녔대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요, 마치 수영하는 사람처럼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땅 위를 떠다니면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상상하면 무섭지 않아요? 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땅 위에서 떠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이걸 봤다고 하니까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에 너무 놀란 주민들은요, 저거 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이에 집으로 모두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요, 갑자기 이 괴수들 역시도 이 사람들 뒤를 추격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에 놀란 당시 성인들 중에 두 명이었던 엘머 서튼과 빌리 레이 테일러라는 이 두 명의 남성들은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사된 총알이요,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에 딱 맞았는데, 그때 마치 금속에 부딪히는 듯한, 금속에 뭔가 총알이 탁 부딪히면 챙 하고 튕겨나가잖아요. 뭔가 챙챙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총알이 괴 생명체한테 딱 박혔는데 뭔가 그런 챙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총에 맞은 생명체들 또한 총에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 생명체들은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이 집의 지붕에 올라가거나 그 집의 문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창문을 통해서 지켜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집으로는 안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 모습에 집 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밖에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가족들은 그 틈에 이제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괴수들과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총격전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경찰들은요, 당연히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아니 사실이란 말이에요,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요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근 미군 캠프에 군인들과 함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들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장 주변에서는요, 무언가로부터 습격을 당한 듯한 치열하게 싸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괴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들은요, 이거 뭐 마을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야생동물을 이상한 괴물로 잘못 보거나 착각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없으니까.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동물이랑 괴물을 구별 못하게? 그리고 나만 본 것도 아니고 여기 근처 마을 주민들 다 함께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2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됐다니까. 그거를 잘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현장은요, 어질러만 져 있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과 군인들은요, 아 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하늘을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기괴한 불빛들을 이 경찰과 군인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내 그 불빛은 얼마 안 가 사라졌는데, 공식 기록에 따르면요, 새벽 3시 40분경 이 괴수들은 또다시 호킨스빌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이 주민들을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5시경이 돼서야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리틀 그린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이제 여러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호킨스빌에 나타난 이 무언가 알 수 없는 생명체는 외계인이 분명하다, 경찰과 주민들이 목격한 이 빛 또한 이거 UFO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빛을 막 전체적으로 내고 그리고 눈에서 노란색깔 막 빛이 나고 귀는 뾰족하고 뭐 이런 형태를 가진 동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심리학자인 로드니 슈마츠라는 한 박사는요, 이 호킨스빌 마을 주민들이 발견을 한 것, 목격을 한 것은 유성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인 아닙니다. 별똥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사건 당일에 이 호킨스빌 마을 인근에요, 유성우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별똥별. 그렇다 보니까 처음으로 쏟아진 이 별똥별, 이거를 보게 된 사람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상으로 환각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떠한 동물이나 물체를 딱 보고 그것을 외계 생명체로 잘못 본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별똥별 때문에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를 외계인으로, 이상한 괴 생명체로 잘못 본 거 아닐까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맞다고 치면 전 세계의 별똥별이 막 가지각색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별똥별 때문에 이런 그런 4시간 동안 사투를 하고 했던 걸까요?
또 다른 미국의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조 니켈이라는 사람은요, 주민들이 본 거 이거 아니다, 뭐 별똥별이 보고 뭐 환각을 일으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 호킨스빌 마을이 미국 수리부엉이의 서식지인데 이로 봤을 때 아무래도 호킨스빌 마을을 습격한 건 미국의 수리부엉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수리부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녁 되면은 수리부엉이 눈 빛나죠. 그리고 다리가 어찌됐든 뭐 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날개를 이렇게 축 늘어뜨렸다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뭐 그림자가 좀 이상하네요. 좀 말하다 보니 이상하네. 근데 이제 수리부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우선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수리부엉이라고 하는 이 종은요, 부엉이류 가운데서 가장 큰 종으로 날개 길이만 약 400에서 500mm에 달한다고 하고요. 보통적으로 이 수리부엉이는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둥지를 방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둥지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이웃 주민들이 동시에 그 괴 생명체를 봤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이 괴 생명체가 수리부엉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다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게.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총까지 쐈어요. 그런데 이제 챙챙 하면서 튕겨나가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했거든요. 귀가 뾰족하고 저녁이 되면 부엉이 눈도 빛이 나죠. 그래서 뭐 착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는 경찰과 군인,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봤잖아요. 수리부엉인 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유성우가 내린 거예요. 별똥별이 딱 내렸어. 그래갖고 갑자기 다 집단 히스테리, 환각 증상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헛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지나가. 그 수리부엉이를 환각 상태에서 보니까 괴물로 본 거지. 그러지 않을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요, 경찰 9명, 보안관 3명, 군인 4명을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이 호킨스빌의 농장에 보냈습니다.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1957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호킨스빌의 주민들이 목격을 한 건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원숭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호킨스빌 마을 인근에는요, 공연을 준비 중이었던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숭이들이 갑자기 서커스단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이제 막 나오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은색 페인트 통을 탁 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숭이들이 은색 페인트를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 서커스단을 탈출해가지고 호킨스빌 마을 농가 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을 주민들이 보고 저것은 눈이 노랗고 뭔가 이렇게 팔이 길고 뭔가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깔 빛을 띄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괴생명체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총알이 튕겨나간 건 당시에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막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2층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층 창문이 있잖아요. 그 높은 2층 창문에도 보였었대요, 그 괴생명체가. 근데 원숭이들이 어떻게 그 건물에 2층을 올라가냐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군인, 주민들, 경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원숭이를 못 알아보고 괴물인 줄 알고 총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원숭이는요 위급하거나 뭐 흥분하면 깍깍깍깍 하면서 소리도 내요. 그 원숭이 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총을 맞는 그런 순간까지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아무도 몰랐을까 정말 원숭이라는 걸? 정말 원숭이였다면? 이런 정부의 발표는요 오히려 혼란, 의혹들만 더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원숭이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난 수리부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민간 조사단이 괴수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괴수들이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은 끝내 미스테리로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솔직히 수리부엉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기도 해요. 수리부엉이가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따라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수리부엉이라면 자기의 둥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리부엉이가 갑자기 또 안 나타나? 똑같이 사건 현장 지역에 갔는데? 그렇다면 뭐 수리부엉이라면 그 근방에 둥지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럼 또 그 둥지 쪽으로 갔는데 안 나타난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은요 여러 영화나 뮤지컬 등의 모티브가 됐는데요.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요 한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분명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빛의 줄무늬를 봤고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 너머로 사라졌다고, 생명체들을 위험하다 생각하고 섣불리 공격한 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UFO 사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문서화가 된 사례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호킨스 마을은요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관광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호킨스빌 작은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뜻으로 이 마을에 돈 좀 벌어드리려고 짜고 친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 사례들 중에 일부러 짜고 친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미스테리로 다뤘었습니다. 오로라 마을 사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계인의 시신이 발견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마을을 좀 부강시키기 위해서 이제 짜고 친 거였죠. 이것도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미국에서 1955년에 일어났었다는 미스테리한 외계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